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카로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두개 사고 아이 끼고 그냥 잡을게요. 아, 파장이 아니고. 어, 뭐야? 10분짜리 하나 먹고. 마무리. 아, 몽컬. 야, 몽컬 쓸 때가 되긴 했지, 근데. 엄청 많이 잡았잖아, 생각해보니까. 바로 갈게요. 어, 누가 막아놨네? 마늘 먼저 갑시다. 아, 메이그랑 엉켜져 있었구나. 원래 먹자 안 데려가요. 귀찮아가지고. 오케이. 아, 섀도우 스펙이요. 아이 끼고 2.46이요. 섀도우는 모자를 안 받을 수 있죠? 아, 받았어, 왜. 안 받았어야 되는데. 까비. 오케이. 바로 가죠? 카로타도. 아이, 신을 바꿔야겠다. 이거는 카루타밖에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. 바로 갈게요. 야, 아무것도 안 쓰고 잡고, 다음 턴에 쓰고 잡아보겠습니다. 뭐야, 2페이지야? 아이고. 이런. 맞은 거 같은데? 그죠, 와. 오, 야, 죽을 뻔했다. 너무 빨리 와도 문제네. 오케이. 조각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31. 10. 4개? 아쉽네. 바로 마무리 카로타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채널 옮겨주고요. 아니, 자꾸 누가 봉인 막는 거야?
초반 잡았는데 템게이거 보여주겠습니다. 일단 기본 버프는 섀도우 잡아프고 바로 가면 되겠죠? 갑니다. 썩썩. 아, 야, 한 대 남았는데. 아, 아까워라. 아, 야, 쉬웠다. 아, 아깝다. 마무리 아이기나 껴야겠다, 그럼. 에이. 아, 이걸 들어가네. 와, 딱 마무리 각이었는데. 아쉽네. 아, 버프 가져왔는데 왜 쓰질 않았니? 아까웠어, 아까웠어. 아. 딱 마무리 각이었는데. 아쉽다. 아, 15개 나온 것 같은데. 이걸로 카루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섀도우였습니다.